안녕하세요. 친정엄마입니다. 오늘은 마트에서 동태를 사다가 한 5일 정도 말린 후에 코다리찜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게요. 말린 동태로 코다리찜을 하면 생선 비린내도 안 나고 뻣뻣하지도 않고 쫄깃하고 더 맛있어요. 깨끗하게 씻었는데 한 번 더 씻어가지고 말리는 것 보여드릴게요.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, 마트에서. 이 쑥을 다 이렇게 빼서 아주 깨끗해요. 이렇게 물만 이렇게 빼가지고 끼워서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넵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끊어놨어요. 10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눈 있는 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찔러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이걸 넣어서 빠질까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묶어가지고 밖에다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매달을 거예요. 다 묶었어요. 밖에 말려볼게요. 동태를 사다 말린 지 4일 됐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꾸들꾸들 참 잘 말라서 이걸 코다리찜을 해볼게요. 물을 썰어 볼게요. 물은 이게 반절만 쓸 거예요. 이 정도로 껍질 째울 거예요. 마트 갔더니 제주무가 있어 샀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무는 좀 큼직하게 썰으면 좋아요. 이렇게 가운데 한 번만 썰고 좀 이렇게 양파도 반절만 쓸 거예요. 좀 큼직큼직 썰어 주셨어요. 파도 으스으스 썰어 주시면 됩니다. 쫑쫑 안 썰으시고 이 정도로 썰으셔도 돼요. 고추도 꼭지만 이렇게 자르시고, 청고추는 청양고추예요. 이건 아삭이 고추를 두 개만 준비했어요. 이것도 그냥 벌써 쓸어주시면 돼요. 씨 안 빼셔도 되고. 무와 야채는 이렇게 다 썰었어요. 제가 마트에 가서 동태를 사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다 해주더라고요. 이렇게 다 여기 까만 것도 다 벗기고 이 속도 깨끗하게 다 해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긁는 것도 다 긁어서 깨끗하게 줬는데 이렇게 그 데크에 4일을 말린 거거든요. 그땐 꾸들꾸들 참 잘 말랐어요. 근데 저는 이 머리는 안 쓸 거예요. 머리는 잘라놨다가 김치할 때 육수 뺄 거예요. 잘라볼게요. 여기만 바짝 잘라서 이대로 밖에서 말릴 거예요, 이건. 그리고 이것만 아주 잘 말랐어요. 너무 크지 않게 이 정도로 잘라서 식구들 먹기가, 집어먹기도 좋고, 너무 기르면 먹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밖에서 깨끗하게 씻어 말렸지만 그래도 밖에 먼지 묻을 것이 한 번만 물로 헹궈 줄게요. 이렇게 해서 그냥 건지시기만 해도 돼요. 좀 코다리를 샀더니 딱딱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잘 만들어 먹어요. 식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좋아하니까. 코다리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고춧가루 이렇게 수북이 3스푼이에요. 이렇게
굵은 것도 괜찮고, 마늘은 이렇게 수복이 두 스푼이에요. 이렇게 수복이. 생강청도 이렇게 두 스푼. 생강청 없으시면 생강 가루 넣으셔도 돼요. 간장은 양조 간장이에요. 네 스푼. 이렇게 하나. 둘, 셋, 네 스푼. 이건 어간장이에요. 이렇게 두 스푼. 이건 맛술이에요. 맛술은 세 스푼. 하나. 둘, 세 스푼. 흑설탕, 한 스푼, 이렇게. 요리 올리고당이에요. 이것도 두 스푼. 코다리는 좀 달큰해야 맛있어요. 하나. 철철 넘친다고 이렇게 두 스푼. 고추장은 이걸 써요, 저는. 수북이 한 스푼. 이만치예요. 저는 후추를 이렇게 큰 걸 사다 놓고 써요. 요 정도. 다른 분들은 식용유를 넣기도 하는데 저는 참기름을 넣어요. 이것도 한 스푼. 수북이 이렇게. 이렇게 저는 다시마를 한 시간 전에 이렇게 담궈 놨어요. 찬물에. 그래갖고 우러난 물을 한 반 컵쯤만 여기다 부어서 섞어주세요. 이렇게 고루고루 섞어주시면 이렇게 소스가 다 되는 거예요. 앉혀볼게요. 이렇게 물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세요. 무가 요즘 무는 잘 무르더라고요. 그래서 끓지 않아도 금방 익어요. 이렇게 물을 앉힌 다음에 이게 다시마 아까 보여드렸죠? 이렇게 한 컵을 해가지고 반 컵만 먼저 부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반 컵을 남겨놓으세요. 코다리 이렇게 씻어놓은 것을 이렇게 고루고루 놔주세요. 코다리 이렇게 해도 부서지지도 않고 기름에 튀기지도 않아도 부서지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. 아주 쫀득거리고. 이 상태에서 여기다 고루고루 이렇게 헤쳐주세요. 그리고 양파를, 양파에서 단맛이 우러나니까 이렇게 푹 끓어도 좋아.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. 양파는 파는 이따 넣으시고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도 양념을 한번 싹 끼얹어 주세요.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여기 아까 반컵 남은 걸 또 이렇게 맞아 다 부어 주세요. 센 불로 이렇게 열어놓고 좀 졸여주세요. 맛술도 넣고 그랬으니까 냄새가 좀 나가게 끓을 때 덮어줄 거예요.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 올라오면 한 짐이 나갔죠? 그러면 불을 중불로 놓으세요. 중불로 놓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한 10분 이렇게 졸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덮고 있어야 무가 푹 물러요. 한 이렇게 10분을 졸였더니 무가 색깔이 익은 색깔이에요. 그럼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다 끼얹어 주세요. 그럼 부서지지도 않고, 이건 두적거리면 부서지니까 내려놓고 이렇게 양념만 끼얹어 주면 하나 부서지지도 않고 뼈는 뼈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이따 먹을 때 톡톡 떨어져요. 파를 위에다 이렇게 다 합쳐 주세요. 고추도 펼쳐주시고 이렇게 한 단계에서 이제 센 불로 졸여주세요. 불을 센 걸로 졸이면 국물이 싹 졸아요. 뚜껑 열어놓고
졸이는 걸 한 15분 졸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이렇게 보면 국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 불을 끄시면 이 국물이 다 없어져요. 잦아서. 다 됐습니다. 불을 끌게요. 이렇게 졸여도 무도 훨씬 잘 물렀어요. 한번 보세요. 잘 들어가죠? 그리고 이 코다리도 가운데를 이렇게 따면 아주 똑 떨어져요. 이렇게 아주 잘 떨어져요. 토실토실하니 아주 맛있어요. 이렇게 하나 부서지도 않고 아주 탱글탱글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코다리찜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